감사합니다. 원래 콘체르토 3부의 사배를 맡게 된 사다법인 영포마을 이사장 용이라고 합니다. 물레동 동네에서는 용갈이라는 별명으로 통하고 있고요. 오늘은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3부 사회를 해달라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럼 무대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번 무대의 주제는 따로 또 같이입니다. 1부의 솔로이스트들이 함께 어우러져 협연을 하는 시간이고요. 이걸 앙상블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나 추억같은 명곡들로 가득 차있어 저 역시 기대가 큽니다. 환상적인 앙상블의 첫 무대는 프랑스의 작곡가 가브리엘 포렐의 작품입니다. 아마 포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선율을 들으시면 아 하고 느끼실 겁니다.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아름다운 눈물이 총농처럼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작품입니다. 그 다음 작품은 작품 번호 50번 하반내입니다. 좀 더 겨울 같은 이미지에 마른 나무의 껍질의 느낌처럼 좀 더 경건하고 그러나 우아함을 잃지 않는 인상적인 선율의 작품 번호 78번 시실리안들을 들으실 겁니다. 첼로의 장우리님, 플롯의 이준서님, 피아노의 이은서님, 콘트라베이스의 이재님, 이렇게 네 분의 아티스트 분들이 연주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